제일 가운데 있는 거 노란색, 예, 노란색 제일 가운데 태양계의 중심 무슨 기어? 선기어라고 말씀드렸죠. 선기어.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 나와 있는 주황색이 뭐가 된다? 링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기어와 링기어 사이에 빨간색은 유성기어가 있고요. 유성기어 잡고 있는 모체, 이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 제가 이 손잡이, 가운데 손잡이 만들어놓은 이 틀이 뭐다?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기어, 링기어, 캐리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일단은 지금 이 지금 보시는 교보제 가지고 안에 있는 노란색의 선기어 이수를 세어보면 실제 노란계 선기어 이수는 36개가 됩니다. 36개. 그 다음에 외부에 지금 주황색에 나와 있는 바깥에 있는 거, 링기어죠. 링기어 이수를 세보니까 얘가 뭐다? 72개더라고요. 72개. 자, 그러면 캐리어의 상당 이수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캐리어 이수를 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 이수를 구하게 되면 두 개 더한 값이 얼마? 108이 될 겁니다. 108. 자, 그래서 선기어, 얘가 선기어, 얘가 뭐 링기어, 그 다음에 얘가 뭐다? 캐리어의 상당 이수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떡하겠다? 수동 변속기처럼 1단, 2단, 3단, 4단 그리고 후진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동 변속기 앞에서 했을 때 1단에서 기어비가 얼마 나왔다? 변속비가 3대 1이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자,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딱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자, 입력을 입력 기어 이수 입력 축의 변속기를 뭘로 잡느냐? 자, 선기어로 잡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 숫자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입력을 선기어로 잡아요.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출력을 제일 큰 거 뭘로 잡을까? 이거 캐리어로 잡는 거예요. 캐리어. 그래서 캐리어의 이수를 뭘로 출력으로 잡았을 때 변속비가 얼마로 만들어지는지 보자면, 자, 입력이 얼마죠? 36이고요. 그다음 출력인 캐리어가 108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거 두 개의 비를 계산하시면 얼마다? 3대 1. 딱 3대 1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대로 자동 변속기 지금 원리 설명하기 위해서 유성기어의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선기어하고 지금 링기어 캐리어 위치를 맞추는데 지금 선기어 따로 표시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여기 매직으로 이 부분 선기어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표시를 해놓고 제가 구동을 시켜 보겠는데, 자, 뭐를 입력으로 잡았다? 선기어를 입력으로 잡았어요. 선기어를 입력으로 잡았다는 얘기니까 얘를 선기어를 변속기 입력축으로 회전시키고요. 자, 캐리어를 출력으로 잡았으니까 이 캐리어를 어떻게 한다? 바퀴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퀴에 연결시켜서 실제 구동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기어, 얘는 어떻게 한다? 하나가 입력이고 하나가 고정이면은, 아, 출력이면 하나, 나무 자리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런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거는 뒤에 나중에 설명드린 걸로 하고, 자, 링기어를 고정시켰어요. 손으로 못 돌게 링기어를 잡고요. 자, 선기어를 구동해 볼게요. 자,